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힘을 더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카톡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카톡램에 익숙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카톡램을 이용해서 21대 총선 결과를 분석하는 특이한 그런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카톡램은 의석수, 선거인단 수, 인구 등의 특정한 데이터 값의 변화에 따라서 지도의 면적이 왜곡되는 그런 그림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어떤 현상의 전체 판세와 승패를 한눈에 알수 있게 해주는 아주 독특한 그런 그래프가 카토그램입니다. 이따금 분석 자료를 보내주는 또하아범님이 주변 지인들과 4.15 총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끝에 아이디어를 잡게 됩니다. 대부분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대충 선거 부정에 대해서 들어봤지만 선거가 끝나면 늘상 거론되는 재검표 요구 수준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또하아범님이 제가 엑셀 파일을 이용해서 카톡램으로 보여주면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구나라는 관심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구나.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구나. 이것을 바로 카톡램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카톡램이 마음에 쏙 드신 분들은 이것을 핸드폰 같은 데 다운로드를 받으셔 가지고 주변 지인들, 특히 선거 부정에 대해서 막무가내로 믿지 않는 분들에게 두 장의 카톡램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라를 반듯하게 세우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귀한 카톡램 두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카톡램은 전국을 단위로 분석했습니다. 여기는 경상도와 전라도가 모두 포함되는 전국 단위입니다. 왼쪽 카톡램은 당일 투표입니다. 오른쪽 카톡램은 사전투표입니다. 푸른색은 더불어민주당, 분홍색은 미래통합당을 나타냅니다. 우선 왼쪽 당일 투표에서 민주당은 123석을 차지했습니다. 통합당은 124석을 차지했습니다. 당일 투표에서 승리한 당이 민주당과 통합당이 각각 123석, 124석입니다. 무소속 5석과 정의당 1석을 염두에 두면 오히려 통합당이 서너 석 정도 더 앞선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동안의 통계 분석에 따르면 당일 투표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당일 투표 왼쪽 그래프야말로 유권자들의 진짜 민심을 반영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카톡램만 봐도 자연스러운 숫자, 이른바 자연 숫자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 골고루 분홍색과 푸른색이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잘 섞여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자연 숫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조작이 없었다는 것이죠. 오른쪽은 사전투표입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경상도 지역을 제외하면 통합당은 전국에서 마치 단결이라도 하듯이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은 전국에서 203군데 가운데 승리했습니다. 통합당은 불과 45군데입니다. 철저하게 통합당 승리는 경상도 지역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카톡램을 보는 사람은 직관적으로 이렇게 내뱉을 것입니다. 무슨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구나.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부정선거를 확신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카토그래프 또한 장을 더 보겠습니다. 이것은 부분 분석입니다. 앞에 것이 전국 분석이고 뒤에 것은 부분 분석입니다. 이것은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을 제외한 그런 분석입니다. 왼쪽은 역시 카토그램임은 당일 투표를 나타냅니다. 오른쪽은 바로 사전투표입니다. 앞과 마찬가지로 푸른색은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 곳, 그리고 분홍색은 통합당이 승리한 곳을 나타냅니다. 왼쪽 당일 투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도와 전라도를 제외하더라도 전국에 민주당과 통합당이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당일 투표에서 민주당은 95석을 얻었고 통합당은 86석을 얻었습니다. 오른쪽 사전투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전투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경상도와 전라도가 제외됐습니다.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정말 기이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정말 변칙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경상도와 전라도를 제외하면 통합당이 사전투표에서 이긴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강남
강남갑, 서초갑, 강남병처럼 기본적으로 보수 성향이 대단히 강한 세 군데하고 보은 옥천 지구를 제외하면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놀랍도록 푸른색 일색입니다. 그야말로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이 전국을 다 석권했습니다. 조작을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는 충분한 이유가 있고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민주당 172석, 통합당 10석, 무소속 1석, 정의당 1석입니다. 신이 도와주더라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천지가 개벽할 일이 바로 전라도와 경상도를 제외한 사전투표 현장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경상도와 전라도를 제외하고 어떻게 전국에서 단 네 군데만 민주당을 통합당이 제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카톡그램 분석에 따르더라도 선거 조작이 있었다는 그런 강한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카톡그램을 보고도 선거 조작이 없었다, 선거 조작이 발견되면 직을 걸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온전한 정신이 아니거나 헛것을 보았거나 뭔가 거래가 있지 않고서는 사전선거 조작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 카톡그램이 날개를 달고 널리 널리 전국 방방곡곡으로서 흩어져서 4.15 총선의 조작범들을 반드시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그런 활동에 여러분들이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조작을 밝히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이기도 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 있는가 아닌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은 이것은 정의의 문제이고 이것은 악에 대항해서 선이 승리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카톡그램을 핸드폰에 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일어나서 안 되는 그런 선거 조작 사건을 증언하는 가장 직관적이고 예리하고 많은 통찰력을 제공하는 바로 그래퍼가 오늘 소개해드린 카톡그램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